지금 울산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지방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오후에는 일부 내륙에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경남 해안에는 10에서 40mm 정도 비가 더 오겠는데요. 아침까지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20mm 이상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요. 그 밖의 지방에는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일단 내일과 모레 대부분의 내륙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남부지방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 강원 영동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9도까지 올라 오늘도 덥겠고요. 강릉은 동풍의 영향으로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경북 동해안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28도, 대구 26도, 부산 2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상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남해와 동해 남부 해상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